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있나? 방송인 분들? 아, 지금 좀 연락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저기 한 명 왔네. 저기 둘 왔네. 저기 둘 왔네. 이제 타로 스트리머 겸 유튜버 하고 있는 흑영당이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규식님 어깨 좀 키워드리려고 왔으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규식님이 언제 더 잘생겨지실까요? 언제 더 목소리가 좋아지실까요? 이런 거는 묻지 마세요. 어차피 아, 그런 좋아지고 것은 있으니까. 제가 변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서로 잠깐 화면 껐다가 나갔다 오고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 다들 내 초록색 옷에 관심이 있는겨? 이거 세트인데 뒤에도 크로마키가 앞에 초록색이어서 이거 입고 방송하면 큰일 나요. 그냥 손만 보이시겠는데 뿌슝 뿌슝 뿌슝. 일단은 신년 타로니까 일단 종합운 네. 한번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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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지 좀 종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은둔자 카드인데 왜 은둔자 카드가 나왔을까요 귀신님? 전 불길해서 딱히 듣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식님 하면 뭐 떠오르세요? 이건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한번 가봐야겠다. 규식님 하면 뭐 떠오르세요? 지금 은근형 외톨이는 왜 나와? 이 은둔자 카드가 나온 의미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규식님이 원래도 밖에 잘 안 나가는데 내년에도 더 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나간다는 정도는 괜찮아. 근데 네. 네가 감히 날 불러? 나 안 나가. 이런 느낌이라서 니네가 와. 이런 느낌이 좀 강해질 거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집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규식님이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웃긴 게 더. 아 이게 좀 재밌는 게 불과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랑. 네. 네. 이제 내년 되면 진짜 밖에 안 나갈 거라고. 일만 할 것 같다고. 네. 자 다음은 범의 여왕인데 김규식은 단호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누가 막 왈가왈부를 하더라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옆에서 누가 왱알왱알 해도 안 한다라는 느낌인데 다만 맞습니다. 이게 내년에 대체 뭔 관련이 있냐 이건데 일단 규식님이 방송을 계속 하시잖아요. 하시게 네.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 마음대로 방송을 하겠고 뭐 합방하는 친구들이 내 의견을 좀 많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내가 좁힐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인크래프트를 한다 하면은 다이아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마 합방이나 방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청자들한테는 이제 너네들 선 넘으면은 방송 안 한다. 이제 너네 방송 시간 더 짧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좋은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의 협박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돈에 쏘고 막 이제 막 가지 말라고 막 좋은데? 하고. 마지막 카드는 아 저 불길해요. 웃지 마세요 제발. 체리오트 전차 카드. 아니 규식님은 작년부터 이걸 계속 쭉 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쭉 밀고 간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저거 나왔지 않나요?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체리어트 전차 카드인데요. 두 사람 다 녹바꾸예요 그냥. 응 맞아요. 저번에도 나온 카드예요. 똑같이 전차 카드가. 그래서 맞아요. 또 나온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에 김규식은 원래 김규식이랑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성격 자체나 뭐가 사람이 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체적인 종합 운세니까 뭐 이제 세부적인 거는 또 이제 또 보셔야죠 규식. 그쵸. 아무리 그래도 일단 유튜브나 트위치 좀 먼저 볼까요? 그게 낫죠. 솔직히 유튜브는 크게 관심이 없긴 한데 이게 트위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봐봐 규식님이 봐봐 여유로워졌잖아. 옛날에는 맞아요. 유튜브 먼저 물어봤나. 아 유튜브는 뭐 이미 다 이뤄가지고 아, 딱히 뭐 볼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유튜브 먼저 볼까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냥 다 갈게요 한 번에. 봐봐 김규식은 다 전차만 나온다니까 지금. 봐봐 진짜 특이하게 김규식은 저번에도 전차가 나왔고 이번에도 전차가 나온다니까. 그냥 규식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전차 카드는 그냥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규식님은 그냥 노빡고야 그냥.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유튜브 올려도 내가 올리고 싶은 컨텐츠만 올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송이나 아니면 원하는 사람과만 논다 뭐 이런 느낌이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냥. 그거 외에는 없고 이번엔 또 웃긴 게 지팡이의 여왕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게
모두를 조련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아. 그거예요. 모두를 이제 휘어잡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아. 왕의 사지를. 아직 트위치의 왕까지는 관심 없는데. 아.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에이스 오브 컵스 새로운 인연의 탄생. 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새로운 인연의 탄생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내년에는 규식님이 또 새로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건 뭐냐면 내년에 김규식 유튜브는 새로운 멤버들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게 좀 커요. 기존에 뭐 악년님이나 사양님이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쭉 애덕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트위치. 아, 이거 스포. 먼저 보시는 스포다, 맛보기, 스포, 맛보기 좀 그래요. 스포당했다, 스포당했다, 스포당했다. 나도 스포당했다. 내년에 근데 규식님이, 내년에 규식님이 순수하게 트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뭐, 네. 목표 같은 거요? 그렇죠. 목표나 이제 내년에 또 뭐 트위치 방송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일단, 자존심 안 꿀릴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거? 자, 그 두 번째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투 오브 스테이버스인데 두 개의 지팡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죠. 규식님이 방송하고 싶을 때 하셔도 상관없고 뭔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휴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 규식님이 방송을 조금 자주 더 키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시간대를 또 정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정하고 네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내년에 타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너 내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느낌이 나고 더 좋아질 느낌. 수가 있다. 그런 거죠.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두 개만 보고 그냥 끝내야 되나? 다른 거 괜히 더 봤다가 자, 근데 이게 초친다. 아, 저거 웃으셨는데 저거 보고 아. 자, 다섯 개의 지팡인데요.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면 시청자들이 김규식한테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너 왜 방송 빨리 안 켜? 너 왜 이렇게 방송 오랜만에 해? 이런 게 되게 가득하다 보니까 이 불만을 종식시키려면은 자주 할 수밖에 없다. 이날에 빨리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약간 뭔가 봉기 일으키기 직전이어갖고 아 나 김규식 안 본다 막 땅땅땅 이러기 직전이어갖고 목 다 쳐버려야지. 후 후. 그럼 일단 금전은 먼저 좀 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봐봐 또 야 미쳤네. 아 저 기분 좋아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 저 뭐 포르쉐 살까요? 뭐 어떤 거? 벤츠 벤츠. 포르쉐가 뭐야? 해외로 나가야지. 아 시속 제한 없이 달려야 되나? 자 에이스 오브 디스크스 금전에 있어서 가장 최강의 아 가장 최상의 운이에요. 그냥. 나는 돈만 보고 간다. 너네들 말릴 생각 하지 마라. 너네들이 말려봤자 너네들은 내 발 아래일 것이다. 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욕심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내년에 더 좋습니다. 규식님한테. 그게 왜 좋냐면 10 오브 코인즈 10개의 동전 카드인데 동전이 또 나왔어요. 와 다 동전이네. 네. 동전이 또 나온 건 뭐냐면은 이 10개의 동전은 내년에 정말 힘들게 일한 보상도 받을 거고 그동안 몇 년, 1, 2년 동안 고생해왔던 보상도 내년에 받을 가능성이 되겠다. 이 두 개 카드가 결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전체 카드예요. 아... 이미 돈에 대해서 진짜 막 미친 듯이 벌고 싶다라고 이제 좀 욕망이 되게 강해지는 오히려 진짜 난 더 신기한 거야 지금. 이건 결국에는 김규식은 진짜 본인 스스로 남한테 구애받지 않고 직진해야 이게 아 김규식은 돈이 된다. 그죠. 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있나? 방송인 분들? 아 지금 좀 연락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저기 한 명 저기 둘 왔네. 저기 둘 왔네. 아 좋습니다. 아 저는 아 얼마든지 꽂힐 수 있어요. 여튼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규식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잘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까요? 끝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정황상 여기서 잘못해서 뭐 더 물어봤다가 더 들어서 이거 망해버리면은 기분만 잡칠 것 같은데. 아니야 망하진 않아요. 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더라도 말어. 내가 김규식이 망하면은 내가 타로를 평생 봤어.
이제 그런 내가 이게 손모가지를 걸 만큼 김규식은 망할 수가 없어. 아 VVIP인가 이거? VVIP라서 나도 그래서 사실 나도 오늘 탑승을 한 거야. 나도 오늘 탑승한 거요. 2021년 신년 타로 예약해 두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 탑승해놨어. 나도.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대 또 맞을 준비하셔야죠. 연애운 갑시다. 아 좋습니다.